생명과학, 키워드, 로직, 한종철. 생명과학,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명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과목. 한종철은 수능 생명과학을 선택한 수험생들을 위해 정해진 시간 안에 높은 점수 향상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키워드, 수능 생명과학에서 키워드란 유전, 시냅스, 리보솜, 심장같이 단순하게 용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용어에 내포된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장되는 원리 전개를 수반한 핵심 개념어를 말하는 것이다. 한종철의 생명과학은 키워드를 잡는 훈련이다. 중심 개념이 되는 키워드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그물을 만드는 훈련을 반복한다. 로직,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논리. 논리형, 지엽형, 낚시형이 강화된 수능 생명과학에서 실수와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문제 접근법, 즉 로직이 중요하다. 한종철의 로직은 생명과학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함께 묶어 학습하기 때문에 연쇄 기억 학습이 가능하다. 한종철, 키워드, 로직과 같이 수능 생명과학의 특징을 명확하게 꿰뚫어 강의에 접목시킨 사람이 있다. 그 이름, 한종철이다. 그는 수능에서 출제되는 생명과학의 키워드들을 재정립하고 그 키워드들을 로직화하여 문제에 접목시켰고 이를 통해 초월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1,500명 이상의 수험생이 그와 함께 현장에서 호흡하였으며 교육특구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 마감 신화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스펙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을 위해 고민한 시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할 것이며 제자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의 수능 생명과학을 이끄는 이름은 바로 한종철이다.